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제는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시죠? 바로 이천 지역 하면은 손꼽히는 곳 바로 설봉공원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국내외 작가님들의 작품뿐 아니라 작업 과정까지 직접 볼 수 있는 현장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설봉공원. 이곳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봤을 조각 제품들. 해마다 이맘때면 이곳에서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열리는데요.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일단 가볼게요. 따라오시죠. 지난 8월 8일 개막한 제20회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매주 토요일 도슨트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때는 불에다가 성화를 불을 붙여서 성화를 이 키네틱 아트로 할 만큼 이제는 키네틱 아트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가만히 있는 작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된 이런 작품을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된 그런 경향도 있어요. 바로 움직일 것만 같은 작품에 시선을 빼앗기는데요. 단순히 작품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고 만져볼 수 있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감독님, 우리 설봉공원에는 우리 작가님들의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이제는 매년 20년 동안 이어져온 행사인데 외국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심포지엄을 여는 그런 행사예요. 해마다 이맘때 진행해온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올해로 20년째 맡고 있는데요. 국내외에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올해로 이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이 20회를 맞는데요. 이렇게 작품이 많이 200여 개의 작품이 나와 있는 중에서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 또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봉공원 미니 갤러리는 작년도 작품이 이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둘러보니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됩니다. 작가들의 생각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잖아요. 또 특히나 네.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기 여기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작품을 그냥 저게 뭔지 의미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세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제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심포지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업 현장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됩니다. 이번 행사에 총 9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9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참여한 작가들입니다. 네, 작가님, 이번에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고요. 좋은 기회가 돼서 뭐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고 뭐 한국 작가로서는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행사이기도 해서 이번 지원해서 뭐 공모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형태 같기도 하고 어떤 작품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작품인가요? 작품은 이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요. 인간의 뭐 허상적인 어떤 그리고 뭐 항상 꿈을 쫓고 사랑을 쫓는 인간의 어떤 내면적 모습들을 작품의 인간의 달려가는 모습으로 뭐 높은 작품이 이제 8m인데 높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내면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작업 과정을 둘러보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작가뿐 아니라 해외에서 참여한 작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작가님들 작품만 보시다가 이렇게 작가님들 작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평상시에 이런 그냥 에너지로는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멋지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자녀분이랑 함께 오셨는데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니까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더 좋죠. 네. 이렇게 그냥 여기가 자주 오는 곳인데
그냥 보면 그냥 조각품들이 많아서 그냥 읽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자세한 설명 듣고 하니까 더 깊이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면서 올 때마다 더 자세히 더 볼 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망루에 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작가들은 주제에 대한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해냅니다. 작업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설봉공원에 전시하게 될 텐데요. 작가들의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완성된 작품을 마주했을 때의 느낌은 더욱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작가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작가와 시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작가님들의 작품만 감상했다면 이곳에서는 작가님들이 어떻게 작품을 완성시키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특히나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250여 개가 넘는 작품들이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무엇보다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00 국제조각심포지엄은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작품뿐 아니라 작업 과정을 보고 싶다면 이곳 설봉공원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